1세트 남자 복식 경기 먼저 SY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SY가 4라운드 들어와서 현재 3경기를 통해서 1세트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빨간고 오른쪽을 겨냥해서 앞돌리기 포쿠션을 진행을 하죠. 산체스 선수의 초구 공격은 앞돌리기인데 길게 빠지네요. 아, 그렇죠. 저렇게 대단한 선수도 3, 4, 8 초구 포메이션에서 앞돌리기 포쿠션은 쉽지 않아요. 예. 산체스가 힘들어하면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충분히 세 번째 쿠션에서 쓰러지면서 네 번째 쿠션 득점 라인을 형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공의 상태라든지 다른 컨디션에 의해서 길게 뻗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깜짝 놀라고 있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원한 대로 공격을 했는데도 득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벗어났었던 초구 공격이었었고요. 이제 크라운에테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첫 공격을 시도합니다. 원맥크 넣어치기로 합니다. 아, 시작부터 2점짜리 들어가네요. 마르티네스의 깔끔한 뱅크샷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밀어넣었네요. 지금은 좀 큰 키가 도움도 많이 됐었고요. 자,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하고 득점을 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재근 선수는 오, 큐를 세웠어요. 아, 또 김재근 선수도 마세이 한 마세이 하거든요. 옆돌리기 마세 돌아서 기가 막히게 선보였습니다. 아이언 마세 김재근 선수입니다. 오. 그렇잖아요. 저희가 자료화면 보여드렸듯이 야, 마세샷은 그렇죠. 김재근 선수가 터뜨려주네요. 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공 배열의 선택이었었거든요. 예. 자, 그것을 지금 김재근 선수는 마세샷으로 득점을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또 김재근 선수가 3쿠션뿐만이 아니고 예술구 다른 종목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죠. 자, 뒤돌리기 직접 끌어서 가고요. 시원하게 돌려놨습니다. 아, 좋은데요? 어, 주고받는 이 컨비네이션 득점이 아주 좋습니다. 4득점째. 자, 지금도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뒤돌리기 끌어가는 모양을 자, 하얀 공을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내고요. 그리고 내 공을 끌어서 직접 뒤돌리기를 맞추는 형태. 아, 아주 깔끔한 샷이었습니다. 예. 어려운 공 맞춰내고 김재근 선수에게 계속 더 어려운 공을 남겨주고 있어요. 이번엔 김재근 선수가 어떻게 풀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하얀 공 오른쪽 되돌아오기로 다시 아, 이것을 또 풀어내네요. 이야. 야, 김재근 선수가 환상적인 샷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후끈 달아오릅니다. 자, 하얀 공을 먼저 맞춰서 장 단우리 요지는 리버스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맞출 수 있는 폭이 적어져요. 그래서 장 쿠션, 단 쿠션, 다시 장 쿠션에서 되돌리기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정확한 득점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크라운에테가 좀 고전하는 이유는 1세트 승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26경기 가운데 6승 20패. 출발이 좋지 않았던 크라운에테였었는데 오늘은 5대0으로 앞서갑니다. 배치 타임아웃 첫 번째. 아, 지금 약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김재근 선수는 당쿠션 안쪽에 있는 쪽부터 먼저 겨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당점을 내려서 마르티네스 선수는 피켜치기로 먼저 빠져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좁은 공간 안에서 자, 키스를 다 빼내면서 나가기가 녹록지 않아요. 예, 고민하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아, 결국은 본인이 첫 번째 생각했던 방향을 내려놓고 다른 곳을 겨냥을 하고 있네요. 자, 마르티네스가 흰 공을 살짝 맞춰내면서 아, 이거 오는데요? 아, 정말 마르티네스 깨끗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러한 해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야, 마르티네스의 샷이 거의 뭐 그림을 완성을 해내네요. 아, 일반적으로 두 바퀴 돌리는 공 같은 경우에는 단장 계속 순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일반적으로 치기 마련인데 이번엔 단단
그렇게 종단을 하면서 더블 쿠션의 대회전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아 다음을 준비하네요. 다음 공 괜찮죠? 자 옆 돌리기를 받았고요. 도톰한 두께로 살짝 얹어 놓습니다. 옆 돌리기로 7.0으로 가. 갑니다. 됐어요? 예. 살짝 맞았습니다. 아 1이닝에서 지금 주고받는 모양에서 다음 공을 좋게 내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더 집중력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7점째까지 아주 무난하게 힘들지만 무난하게 올라왔어요. 예, 두 선수들이 7점, 마르티네스 4점, 김재근 7점. 첫 공격에서, 첫 이닝에서 7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조금 두께에 미스가 났네요. 그러면서 짧게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통이라고 말씀드리는 샷을 치게 마련이거든요. 앞공을 더 얇게 내공을 치고 나가는 속도 있는 샷을 치는데 이제 마르티네즈 선수는 워낙에 이제 두께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두께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슬로우로 얇은 두께를 맞추려다가 미스가 났죠. 살짝 실수가 나왔던 마르티네스. 박인수 선수는 하마터면 공격을 못할 뻔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를 칩니다.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데요. 너무 두꺼웠어요. 예. 뱅크샷이 들어가지 않는 박인수 선수입니다. 자 평범하게 각대각으로 출발해서는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줘서 꺾어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탄력 때문에 원쿠션에서 역회전이 생각보다 많이 먹으면서 노란 공이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자 다시 한번 김재건 선수의 공격이 시작되고요. 밑에쪽에 파고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맞을 곳이 없습니다. 네. 사실 김재근 선수가 그동안에 복식에서 15경기 가운데 4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승률이 26%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 4라운드, 5라운드에서는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빨간 공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자, 앞공을 직접하네요. 눌러놓으면서 내공을 슬로우로 진행시키는 스핀샷 선보입니다. 깨끗합니다. 아 좋아요. 오,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오늘은 딱딱 맞습니다. 아 정말 정확하게 들이맞는 호흡인데요. 사실 마르티네스 선수도 김재근 선수와 마찬가지로 복식에서 26%, 5승 14패.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사실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의 마르티네스 선수인데 그런데 20%의 승률이라 그건 자존심이 상하죠. 자, 옆 돌리기 5 쿠션으로 진행하고요. 두껍게 처리하면서 옆 돌리기 갑니다. 좋아요. 정확합니다. 벌써 10점에 올라서는 크라운의 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김재근 선수의 순간적인 스피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내면서 두꺼운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원쿠션까지 살짝 밀려 들어가 득점을 할 수 있게끔 짧게 만드는 모양을 예. 보입니다. 아주 좋은 테크닉이죠. 10대 0이에요. 아 10대 0에 믿을 수 없는 점수인데요. 옆 돌리기 꺾어놨습니다. 마무리 아, 됐어요. 이렇게. 11대 0으로 1세트 승리하는 크라운에트입니다. 아, 단 2이닝 만에 11점까지 쳐내면서 11대 0으로 1세트를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김재근 선수의 화려한 공격도 있었고 마르티네스 선수의 정확한 공격 합쳐지면서 11대 0으로 승리하는 크라운에트. 반면에 한 점도 내지 못한 SY였습니다. 마지막 공까지 스피샷으로 깨끗하게 맞춰내면서 1세트 좋은 흐름 예. 가져가는 크라운 헤테입니다. 이 멤버가 2라운드 때 한번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11대 10으로 SY의 산체 선수와 박인 선수가 한 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 복수를 했네요. 복수를 아주 경쾌하게 했는데요. 예, 복수를 해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11대 0으로 크라운 헤테가 승리하면서 1대 0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이어집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들어갑니다. 임정숙, 백민주 선수의 크라운 애태, 한지은, 장가연 선수의 SY입니다. 자, 이렇게 이 멤버들이 1, 2, 3라운드 다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세 번 모두 SY의 한지은 선수와 장가연 선수가 승리했거든요. 야, 그러면 이번 4라운드에서는 임정숙 선수와 백민주 선수가 좀 다른 각오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라운드에서 임정숙 선수와 백민주 선수가 전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아, 역시 3, 4, 8의 초구 포메이션 많이 벗어나는데. 예. 어렵군요. 아,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이 사실 이 직장인들이 참 좋아하는 불금인데 그것보다는 어려운 이 초구 배치가 나오면서 선수들은 예, 즐거운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정현 선수 이제 뭐 예, 오늘 내가 할 건 다 끝났다. 예. 시계 좋은데요? 아, 잘 어울리는 시계를 아이언잭 차고 예. 있습니다. 요즘에 시계 잘 안 차잖아요. 이 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지은 선수 꺾어놨습니다. 되돌리기로 갑니다. 오, 키스가 있는데. 아, 이거 어시스트가 안 됐네요. 한지은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득점 없이 끝납니다. 자, SY는 지금 1세트에서 11대 0이라는 스코어로 물러났잖아요. 그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고요. 한지은 선수와 그리고 장가연 선수가 맞대결에서 3승. 두 선수의 그 호흡이 잘 맞거든요. 아, 백민 선수도 자 충돌을 빼내면서 뒤돌리기 들어갔어요. 시원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는 K-더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면 계속해서 공격하겠습니다. 지금 뒤돌리기 쉽지 않았거든요. 앞공의 키스를 빼기 위해서 너무 두꺼운 돌을 사용할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얇은 두께로 해서 끌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두께를 맞춰내면서 반대쪽 코너에서 크로스로 교차로 다시 한번 또 충돌을 빼내고요. 득점을 해냈습니다. 백민주 선수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옆돌리기로 공격 이어갑니다. 살짝 밀림이 보였었는데요.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그 밀림까지 계산 범위 내에 있었고요. 아주 좋은 시작을 보여줍니다. 백민주 선수는 복식에서 52.5%의 승률. 공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가려는 변화였었네요. 그렇죠. 그 변화까지 예측을 하면서 다음 공도 준비하죠. 뱅크샷으로 갑니다. 자, 한 번에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3 뱅크샷. 정점됐습니다. 아, 거의 붙어있는 두 공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는군요. 그렇죠. 2점짜리 뱅크샷 가까이 있는 공이 그래도 뱅크샷 중에서 치기에 좋을 만한 공이긴 한데 또 두 공이 딱 붙어있으면 그 폭이 넓지가 않거든요. 아, 하지만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가면서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가운데로 쏙 들어가면서 뱅크샷 성공. 생각이 길어지는데요. 아, 벤치 쪽을 보고 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두 번째. 참 칠 공이 많은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칠 만한 공들이 없어요. 김지웅 선수가 나와서 백민주 선수에게 해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스트로크 방법, 힘을 넣는 구간이나 속도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겠죠. 50초를 더 줍니다. 그 안에 플레이까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백민주 선수가 한번 쳐봤던 그런 공이면은 자신감이 있을 텐데 사실 김재근 선수의 스타일과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 너무 깊게 예. 들어갔네요. 이 코너를 돌았습니다.
지금 본인이 치던 속이나 이동과는 조금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자, 고개를 흔드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기도 합니다. 하얀 공 왼쪽을 치면서 되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최대한 많은 회전으로 코너까지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전을 많이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려갔던 아이언잭 리더 김재건 선수였죠. 반면 백민주 선수는 약간 생소한 공격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4대 0. 백민주 선수가 넉점 보태면서 4대 0 앞서가고 있는 크라운에테고 부드럽게 한번 돌려놨는데 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아주 멀리 있는 공을 섬세한 두께를 겨냥을 하면서 길게 가지고 와야 되는 앞돌리기였었는데 두께에 실수가 나면서 짧게 빠지고 말았네요. 예. 그러면서 공이 지금 붙어있게 됐네요. 이런 공에서 두께만이 아니라 내 공의 구질의 변화를 주면서 길게 뽑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자, 그 부분도 연습을 좀 해야겠죠. 공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임정숙 선수, 이제 노란 공 임정숙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자, 하얀 공 왼쪽을 겨냥하는 리버스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배팅이 필요한데요. 아우! 키스에 막히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참 지금의 리버스 공격이 저 키스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빼면서 내공의 진로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내공의 진로까지는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흰 공이 따라오면서 키스를 빼지는 못했어요. 역시 앞돌리기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섬세한 두께가 필요하고 내공을 돌리는 힘찬 스트로크도 필요하죠. 아, 정말 좋은 두께 맞췄어요. 맞췄어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빠질 곳이 없겠네요. 성공입니다. 박진 선수의 고감도 앞돌리기 샷 나왔습니다. 아, 진짜 고감도 앞돌리기네요. 일반적으로 당점을 좀 내리고 두께를 써서 앞돌리기를 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단 당점을 쓰면서 정확한 두께를 맞춰냈어요. 아, 그만큼 두께에 자신감이 있었던 스트로크를 보여준 한지은 선수네요.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이제 첫 득점이 나오는 SY. 아, 뒤돌리기 꼼꼼하게 들어가죠. 자, 회전량을 잘 조절해서 들어가야 돼요. 넘어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오, 넘어가네요. 그쵸. 우리도 신경을 쓰고 샷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마지막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서 3쿠션째에서 뱉어냅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 슬로우로 들어갔어야 돼요. 만약에 천천히 들어갔으면 마지막까지 회전이 살아있지 않으면서 저쪽에서 서서 맞는 경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전이 살아있는 스트로크였기 때문에 길게 넘어가고 말았죠. 살짝 꺾어서 들어가는 뒤돌리기를 선택했고요. 와, 들어갔어요. 좋아요. 백민주 선수의 멋진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백민주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얇게 굴리는 상황도 아니고요. 힘차게 꺾는 상황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공들을 처음에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간 어딘가를 완벽하게 맞춰내면서 득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백민주 선수였습니다. 다음 공이 쉽지는 않은데 상당히 멀리 있는 예. 공 회전, 얇게 맞았어요. 그쵸. 회전까지 주면서 얇은 두께를 겨냥을 했었는데 이제 회전을 준 것 때문에 커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너무 얇게 맞고 말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겨냥을 틀리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회전을 준 것과 이 거리감 때문에 가면서 계속 공이 휘어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 휨의 양의 예측이 조금 미스가 있어서 너무 얇게 맞아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하지만 상대 선수에게 정말 어려운 공을 남겨놓고 내려갔어요. 자,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길게 뱅크샷을 받는데요. 한 번 더 다쿠션을 맞고 가야 되는데 꺾이질 않습니다. 어렵죠. 임정숙. 뱅크샷 중에서는 그 레벨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뱅크샷이고요. 단쿠샷 종을 겨냥을 하는데 거의 수직에 가깝게 쳐야 된다. 아, 정말 너무 어려운 공이죠. 앞서가고 있는 크라운에테 임정숙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임정수 선수가 조금만 받쳐주면은 쉽게 2세트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회전이 빠진 상태에서 빨간 공 비껴치기 길게 들어갑니다. 아, 중간 저길로 가는데요. 참 코너로 잘 들어가는 공입니다. 자, 지금의 공 모양으로 봐서는 코너 쪽을 돌려서 맞추기보다는 직접 3쿠션으로 겨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앞으로 가려는 관성 때문에 내공이 앞쪽으로 살짝 밀려 들어가면서 코너 쪽으로 빠지고 말았죠. 이게 힘을 좀 내야 되는 SY인데요. 그렇죠. 한지은 선수가 그 힘을 내줘야 됩니다. 자, 브릿지거리를 길게 잡고 대회전을 겨냥하고 있어요. 자, 배팅을 주고 대회전 키스 없이 갑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갔어요. 아, 네. 한지은 선수의 공격이 끝까지 참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샷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예비 스트로크라는 것은 결국에 본 스트로크를 예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비 스트로크 하는 모습부터 벌써 내가 힘차게 돌리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득점을 했어요. 정확하게 대회전 성공하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아, 벤치 타임아웃을 하고 있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황득희 리더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빨간 공 오른쪽을 노려서 비껴치기를 칠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칭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면 어렵지 않게 설계는 할 수 있고요. 황득희 선수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배치 타임아웃. 자, 회전을 충분히 주고 자, 빨간 공보다 먼저 빠져나가면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깝습니다. 정말 잘 쳤네요. 정말 잘 쳤는데 아쉽게 빠지네요. 거의 길을 잘 만들어갔습니다만 속상하게도 빗나가는 한지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빨간 공이 와서 만나는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얇은 두께를 겨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얇은 두께에서 도착하는 첫 번째 지점, 거기서부터 회전량을 잘 찾아 들어갔었는데 아쉽게 빠지고 말았네요. 아, 원뱅크 넣어치기 들어갑니다. 아, 뱅크샷이 불발이에요. 자, 지금 설계는 참 좋았어요. 평범하게 들어갔을 때 하얀 공 바깥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역회전을 주고 그 역회전과 탄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들어갔었는데 아쉽게 그 탄력의 양이 많으면서 여전히 바깥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백민 선수 아주 폼이 좋아요. 계속 이대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장가연 선수가 아직 득점이 없는데요. 걸어치기로 갈 가요, 아니면 비껴치기로 갈 것 같아요. 자, 하얀 공을 얇은 두께를 맞추면서 많이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비껴치기 갑니다. 첫 득점 나왔습니다. 장가연 선수의 첫 득점 5대 3으로 따라가는 SY입니다. 아, 두께 좋네요. 자, 쿠션과 아주 근접하게 붙어 있는 빨간 공에 좋은 두께를 맞춰내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비껴치기에서는 저 빨간 공이 쿠션을 타고 평행하게 닿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기본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장가연 선수는 복식 경기에서 승률이 57%. 괜찮죠? 예, 50% 이상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자세가 많이 불편했었네요. 좀 더 누워줘야 되는데요. 임정수! 역시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정확도에서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맞는 순간의 속도 때문인데요. 지금 불편한 자세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는 얇은 두께에서는 더 얇은 것처럼 내공이 진행을 하고요. 두꺼운 상황에서는 더 두꺼운 것처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얇게 맞으면서 뚫렸죠. 뚫려서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준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맞다. 그렇죠. 라는 표정의 장가연 선수였습니다. 뒤돌리기 갑니다. 임정숙.
5 쿠션으로 만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아, 좋아요. 5 쿠션. 김재근 선수의 1세트 워낙 좋았었고요. 그 기가 2세트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점만 치기에는 좀 아까운 공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공을 돌려서 반대쪽 코너까지 몰고 갔는데 두 번째 공이 대각선으로 맞으면서 조금은 쉽지 않은 공이 섰어요. 아, 하얀 공 오른쪽 뒤돌리기를 보고 있네요. 자, 두껍게 키스를 빼놨고요. 짧게. 아, 진행 좋은데요? 짧게 좋습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7점. 아, 안정감 있게 잘 쳤네요. 자, 얇은 두께로 겨냥을 하지 않고 앞공을 두껍게 겨냥을 해서 일단 키스는 치워놓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무리해서 직접 보거나 하지 않고 짧게 잘 만들어 득점을 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아, 이 세트를 꼭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아까는 백민주 선수 때의 타임아웃, 지금은 임정숙 선수의 차례에서 김재근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회전량과 스트로크, 아, 그립을 쥐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하나씩 디테일을 알려주고 들어가는데요. 뭔가 임정숙 선수도 아, 알았다 이런 표정인데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좋은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아, 지금 하얀 공 원뱅크 넣어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뱅크 넣어치기. 아, 정말 좋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임정숙. 야, 마무리하는 멋진 뱅크샷 임정숙입니다. 아, 저는 옆돌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 원뱅크였기 때문에 그 설명이 길었던 거였었네요. 예. 아, 김재근 선수의 작전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뿌듯하고 아, 그 설명했던 그걸 정말 쳐내느냐. 아, 좋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임정숙 선수도 아, 아까 그 그립 잡는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거든요. 아, 그쵸. 마지막에 멈춘 동작에 힘있게 그립을 꽉 잡아서 내 공이 꺾임을 방지해서 끝까지 가지고 와라 라는 말이었었는데 아, 그것을 정확하게 예. 보여줍니다. 아, 이 장면이야말로 다 함께 광명하는 자세군요. 예, 정말 밝은 모습으로 2세트 승리하는 크라운의 태입니다. 오,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예, 11대 0, 9대 3, 1세트와 2세트 모두 크라운의 태가 승리하면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세트 남자 단식 15점 경기로 넘어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크라운에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 남자 단식 경기 우엔드 간첸과 다니엘 산체스와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산체스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1세트에는 초구 3번, 4번, 8번을 성공하지 못했었던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자, 그 후에는 이제 공격의 기회가 없었죠. 역시 앞돌리기 같은 방법으로 초구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맞춰낼 것 같군요. 아, 대단하네요. 성공! 이번에 실패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3, 4, 8 초고 배치에서 길게 빠졌었거든요. 아, 그 부분을 단번에 파악을 하고 맞춰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단식 경기 16승 11패 1.875 하이런 13점을 기록 중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두껍게 처리하면서 오, 어, 짧게 빠졌어요. 짧게 나가네요. 연속 득점을 노려봤었던 산체스였습니다만 뒤돌리기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야, 팀의 에이스로서 그리고 지금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 본인이 다시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그 무게감이 그것 때문일까요? 이번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내려가고 말았어요. 산체스 선수가 이 3세트 가장 중요한 세트를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팀이 2대 0으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산체스는 더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야, 두 번째 키스는 벗어나지 못하네요. 웅웨이트가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자,
드가인젠 선수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키스 충분히 뺄 수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내공을 늦게 만들었으면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 내공이 빨리 가면서 충돌이 나고 말았어요. 빠르게 다음 공격으로 이어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옆돌리기 살짝 꺾어놨고요. 옆돌리기가 짧은데요. 안 들어가네요. 이 옆돌리기를 놓친 선수가 아닌데 다니엘 산체스 실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뒤돌리기도 지금 짧게 뺀 상황이고요. 지금 두 번째 옆돌리기도 짧게 빠졌거든요. 지금은 출발부터 조금 끌림이 부족했어요. 출발이 왠지 예 물론 뭐 득점은 나왔습니다만 뭔가 출발이 좋지 않은 산체스입니다. 자, 드가인젠 선수는 기회를 받았어요. 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하고요. 3세트 가져가면 승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백민주 선수와 임정수 선수. 그렇죠. 지금 팀 분위기 좋거든요. 자, 계속 이어가야죠. 드가인젠 선수는 3승 5패의 단식 성적이고요. 1.383. 이런 9점을 이번 팀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와는 팀 리그에서 첫 번째 대결이고요. 옆돌리기 직접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길게 선택을 했고요. 옆돌리기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꺾어놨고 5 쿠션으로 돌아옵니다. 좋아요. 성공. 짧게 빗나갈 뻔했습니다만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가는 응우엔 드가인지엔. 옆돌리기를 길게 선택하면서 좋은 득점 보여줬죠. 지금 김재건 선수 아주 세심하게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데요. 자, 빨간 공 오른쪽, 빨간 공 왼쪽을 겨냥을 해서 자, 짧게 비껴 들어갑니다. 힘차게 쳐서 많이 휘어놔야 돼요. 저 승부를 빼내지 못하네요. 비껴치기로 공격을 해봤던 능우엔 선수였습니다. 자, 평범한 입사로는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탄력을 줘서 자, 앞공 위에 코너로 들어갈 때 확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자, 밀리긴 했지만 빨간 공이 여기서 진행하는 노란 공을 방해를 하면서 득점을 못했네요. 두 번째 키스가 나옵니다. 한 번 해줘야 되는 산체스 선수인데 공이 쉽지가 않아요. 자, 빨간 공 오른쪽으로 리버스 선택을 했고요. 넘어가네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네요. 산체스 선수가 그동안 세 번 모두 3세트에 나와서 1승 2패. 마르티네스 선수와 두 번의 대결에서 1승 1패. 김재근 선수가 나와서 산체스 선수에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마르티네스와 산체스 선수의 대결이 보통 이제 3세트에서 열리는데요. 미소가 마르티네스 선수 너무 멋있네요. 그냥 온화해졌어요. 예. 오늘은 드간지엔 선수가 산체스를 괴롭히려고 나왔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성공. 뱅크샷 짜릿하게 들어갑니다. 당점을 내려서 두께까지 정확히 맞춰내면서 키스를 빼냈고요. 그 다음에 앞공 위에 내공이 끌리면서 빠질 수 없는 진로를 찾아 득점이 됐죠. 백크 넣어치기 정확하네요. 마지막에 큐를 힘차게 잡아주는 모습이 의지가 돋보이네요. 산체스 선수는 출발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투뱅크 들어갔는데요. 단쿠션을 먼저 친 다음 단장 빨간 공으로 이어지고요. 투뱅크 샷 진행 좋아요. 잘 끊겼습니다. 연속 백크 샷이 터집니다. 와, 백샷 두 개 큽니다. 기세를 타고 있어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이 투뱅크는 더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득점이 될 수 있는 라인을 찾으면서 뭐 빠질 수가 없다. 나는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6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응우엔. 계속 쉽지 않은 배열들이 남겨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있죠.
벤치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자, 살짝 왔어.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를 바라봤었어요. 자, 원백크 넣어치기가 가능한지 김재근 리더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 옆돌리기를 섬세하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원백크 넣어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네요. 마르티네스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김재근 선수도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김재근 선수는 원백크 넣어치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앞공을 선택을 해서 앞돌리기 짧게 단장 장으로 이어져서 끝오름 형태로 빨간 공을 구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가인즈 선수 빨간 공 쪽을 한번 다시 유심히 바라보고 있고요. 앞서서 마르티네스 선수의 이야기와 또 김재근 선수의 이야기가 같으면 큰 혼란이 없을 텐데요. 근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 옆돌리기를 치네. 옆돌리기로 갑니다. 키스가 아, 없었어요. 빨려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지금 아직 생각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갖고 약간 샷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아, 하지만 그것도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5점째 득점을 했어요. 반면에 산체스는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완전 쇼트 스타일로 공을 구사를 했고요. 자, 빨간 공이 더 크게 지나간 다음에 득점하려고 벌써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파이널 5점이 터지고 있는 응우엔드 간지엔. 빨랐어요. 짧게. 많이 빗나가네요. 그렇지만 백샷 두 개 포함해서 5득점을 터뜨리는 응우엔드 간지엔. 출발부터 두께가 살짝 두껍게도 맞았네요. 업스트로크까지 사용을 하면서 회전을 더 살리려고 했었는데 아, 회전이 끝까지 살지는 못했습니다. 뒤돌리기 갑니다. 노란 공이 위험한데요. 부딪히는 산체스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출발이 좋지 않은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같이 가는 느낌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산체스 선수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앞공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죠. 아, 두께와 탄력이 좀 잘못 맞으면서 충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세상에서 제일 뭐 하지 말아야 될 걱정 중에 하나가 산체스 선수겠죠. 그렇죠. 비껴치기입니다. 또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드가인지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크라운에테의 분위기가 지금 좋고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응우엔 드가인지엔. 잘 풀어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부드럽게 들어갔으면 길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 스트로크를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뒤돌리기 대회전까지 깨끗하게 보여줍니다. 대회전 좋습니다. 하나하나 잘 풀어가고 있는 응우엔. 아, 큐가 멈춰야 되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멈춰주고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나가주면서 깨끗한 득점들을 이어가네요. 산체스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무척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응우엔 드가인지엔 선수는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정말 중요한 3세트잖아요. 자, 여기서 본인의 승리를 가져간다면 팀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옆돌리기 부드럽게. 아, 좋습니다. 완벽하네요. 지금 평범한 두께로 들어갔으면 앞공이 원투 쿠션 이후에 두 번째 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가면서 길게 가져가는 모습 정말 제대로 보여주네요. 안전하게 득점 성공하는 응우엔. 편안하게 응원하고 있는 크라운에테입니다. 어우,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자, 빨간 공 오른쪽 세우기로 들어가고요. 자, 득점하지 않았을 때는 네. 충분히 이거는 전술적으로 득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려운 공을 남겨주기 위한 선택이었었고요. 반대편에 공을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10대 1의 스코어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어려운 공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었죠. 세워치기.
분리가 더 커지지 못하고 단단장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뱅크샷을 시도하고요. 이 빨간 공을 맞고 오른쪽으로 넘어갔네요. 꺾여야 되는데요. 약간 길었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 아니면 노란 공 둘 중에 아무거나 맞아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자, 안쪽으로만 맞는다면 둘 중에 어떤 공이 맞아도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는데 빨간 공의 바깥쪽 면이 맞으면서 다가가지 못했네요. 정말 한숨이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산체스 선수의 3세트군요. 뱅크샷 갑니다. 자, 출발 위치도 좋고요. 놓여있는 두 공의 위치도 좋습니다. 자, 두꺼워요. 두껍게 맞고 전진합니다. 꺾이지 못하는 우엔 선수의 뱅크샷. 살짝만 길었어도 들어갈 뻔했는데요. 코너 쪽에 내공을 놓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코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포인트 쪽 안에 있는 것들은 계산이 필요 없을 만큼 그냥 보면 알 정도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인데 아깝게 두껍게 맞으면서 길게 짧게 빠지고 마네요. 백민준 선수의 목소리가 커져야 크라운 에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목소리가 아주 크죠. 자, 기분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체스 앞돌리기로 정확합니다. 좋은 득점 보여줍니다. 마체 선수가 이제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을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아주 길게 선택해서 득점을 했어요. 자, 본인의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득점이었었고요. 네. 산체 선수 뭐 걱정은 쓸데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얇게 뒤돌리기로 겨냥을 하죠. 부드럽게 뒤돌리기 샷. 짧아요. 위험하네요. 이제 이어가지 못하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박인 선수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있죠. 목이 타죠. 지금 두께도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정말 얇은 두께를 잘 맞추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테이블 쿠션 상태가 아주 탄력적인 것 같아요. 원 쿠션에서 생각보다 많이 뱉어내면서 내공을 짧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응우현 선수의 득점을 기다리고 있는 백민주 선수였습니다. 원백을 넣어치기 들어갑니다. 자, 좋은 선택이었고요. 넣어치기 되지 않네요. 분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내공이 쿠션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내공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상단 당점을 이용해서 치는 동작에서 생각보다 스커트라는 현상이, 공의 휨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두께보다 두껍게 맞고 말았죠. 됐다. 자, 몸만 움찔했습니다. 옆돌리기 가는 다니엘 산체스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공을 완벽하게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게 득점이 된 것 같아요. 자, 얇게 끌지 않고 확실하게 득점을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힘차게 쳐서 득점을 했죠. 산체스 선수가 뭐 하이런 13점도 있고 지금 불만족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항상 쉬운 공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점 한 점 풀어가면서 쌓아 올리다 보면은 어느새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조금 괜찮은가요? 득점 성공. 어려워도 이게 풀어가는 매력이 있는 선수가 바로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그럼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을 선택을 하지 않고 옆도 대회전 되지 않았겠네요. 자, 앞돌리기 대회전을 힘차게 꺾어내면서 어려운 쪽에 서 있는 노란 공을 잘 찾아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SY에는 또 우리 박인수 선수가 있죠. 박인수 선수가 목소리 커져야 돼요. 그렇죠. 박소리도 크게. 그러면 SY는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예비 스트로크를 힘차게 하는데요. 자, 두 바퀴 돌리겠다는 거죠. 대회전 키스 피하지 못합니다.
아, 뭔가 폭발할 것 같은데 산체스의 득점력이 아직까지는 좀 불만족스럽게 터지지 않고 있네요. 자, 드가인찐 선수는 지금이 기회예요. 산체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선수죠. 자,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고 있는 점수인데 아, 느낌이 곧 터질 것 같거든요. 살짝 맞고 꺾였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뭐 터질 것 같은 그런 아, 산체스 선수의 득점력입니다. 아, 어려운 공 받았는데요. 장쿠션부터 먼저 쳐서 오, 끌어갔어요. 오, 이걸 꺾어놨습니다. 자, 짧게 아, 안 들어가네요. 오, 아주 멋진 공을 시도했네요. 네. 자, 장쿠션을 먼저 맞추는 걸어치기 선택한 것은 알았는데 장장 장으로 가는 더블 쿠션 형태를 진행하지 않을까. 아, 그러지 않고 이것을 끌어서 직접 2점짜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걸어치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산체스 선수의 공격인데요. 일단 독쳐내면서 돌려놨습니다. 넉넉하게 코너를 돌아서 오겠습니다. 방향 좋습니다. 좋아요. 득점. 자, 뒷공이 나의 자세를 방해를 하는 와중에서도 자, 개의치 않고 앞돌리기 대전 잘 끌어서 만들어냈죠. 우엔 선수가 앞서갑니다만 불안하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다니엘 산체스의 공격. 이번 공격도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뒤돌리게 섬세하게 들어가면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준비합니다. 좋아요. 득점. 자, 노란 공은 얇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 공을 가운데 쪽으로 몰아놓고 뒷공을 맞춰서 다음 공을 예측할 수 있는 공이었었는데요. 아, 공들이 조금 비껴 맞으면서 다음 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뒤돌리기 키스를 깨끗하게 빼내야 되고요. 짧게 끌어쳤는데 쿠션으로 맞습니다. 대우는 빨리 밀렸어요. 아주 임팩트 타이밍에 살짝 어긋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당점과 두께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임팩트의 양만 가지고 내공에 진행하는 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쇼트를 너무 강렬하게 하면서 내공이 빨리 밀렸죠. 자, 빨리 밀려 들어가면서 내공이 투쿠션으로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상하게도 연속 득점이 2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살짝 꺾는 모양으로 코너 쪽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옆돌리기 샷? 짧게 빠질 수 있어요. 안 들어가네요. 아, 이 실수. 이거는 불안한 실수가 만들어져 가는데요. 10점에 올라섰습니다만 이후에 4이닝 공타가 나오면서 산체스 선수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그렇죠. 내공을 너무 예민하게 출발시켰어요. 내공을 조금 더 동그랗게 좀 무난하게 출발을 시켰으면 득점에 더 가까웠을 텐데 너무 예민하게 진행을 하면서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옆돌리기로 돌려놨습니다. 자, 터트리기 위한 준비가 좀 쌓이고 있어요. 비록 연속 득점이 2점밖에는 없습니다만 아, 이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죠. 예, 그리고 꾸준히 지금 6이닝부터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점수를 좁혀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자, 뒤돌리기 대회전 들어가요. 대회전 짧은 방향으로 깨끗합니다. 아, 깨끗하게 진행했고요. 뭔가 심상치 않죠? 연속 2득점. 자, 임팩트 타이밍도 너무 좋죠. 지금까지는 앞공에 맞는 순간에 임팩트 타이밍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내공이 좀 불편하게 다니는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뒤돌리기 대회전 너무 깨끗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아, 쉽지만은 않은 옆돌리기. 옆돌리기 4쿠션 혹은 5쿠션으로 길게 진행을 합니다. 빨간 공을 코너 쪽에 가져다 놓고요. 옆돌리기 씩씩하게 달려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아~ 아, 오늘 처음으로 3득점이 나옵니다. 아, 바로 붙겠습니다. 한 점 차.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 지금 키스가 정말 위험했어요. 정말 천천히 쳐놓고 코너 쪽에 남겨놓든가 아니면 지금의 두께를 절묘하게 맞추면서 지금처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아, 그 두께를 찾아내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다음은 자, 빨간 공 얇게 처리하면서 다시 옆돌리기. 한번 예민한 두께 들어갔고요. 옆돌리기 5 쿠션으로 역시 어려운 공을 맞춰내는 게 산체스의 매력입니다. 자, 폭발시키기 위한 한 점 한 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폭발을 하죠. 4점째 맞춰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공이 붙었나요? 아, 붙었어도 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공이 참 좋은데 지금 빨간 공까지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쵸. 그대로 갑니다. 자, 그대로 진행을 하죠. 아, 첫 타이런을 앞두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자, 노란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 내공을 경쾌하게 진행시킵니다. 옆돌리기 그렇죠. 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다니엘 산체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이 SY 팬들은 아마 다니엘 산체스 나왔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것 때문에 그가인젠 선수는 빨리 준비를 해서 폭발시켰어야 되는데 아, 결국은 다니엘 산체스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점수가 역전됐습니다. 11대 10. 자, 산체스 아직 공격 중이잖아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런 5점이 터지면서 다음 공격. 그것도 계속 어려운 공격을 계속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 기가 막히네요. 야, 놀랍습니다. 6점. 달아오르거든요. 이제 체스형으로 바뀌었네요. 아, 저 좁은 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깨끗하게 만들어냅니다. 가능하군요. 자, 투쿠션 이후에 노란 공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단역으로 다시 한번 안으로 집어넣는 아, 아주 멋진 뒤돌리기 성공을 했네요. 6점째 12점에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야, 또 10주하는 공이 섰어요. 벤치타임 아웃. 꼭 굳이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산체스 선수도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4대 천왕 체스형. 예, 드디어 이제 체스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체스형이. 자, 타임아웃을 되게 아련하게 황드키 리더를 보면서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해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 이게 고민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지금 이닝에 끝내고 싶을 거예요. 고맙다고. 예. 아, 다니엘 산체스가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웃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공격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죠. 네. 넣어치기는 빗나갔습니다. 원백크 넣어치기. 확실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네. 알겠다. 예. 고맙다. 네.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돌려보내고 원베크 넣어치기는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원베크 넣어치기를 정확하게 이제 득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도 선택을 해보려 했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역전이 되면서 응우엔 선수 조급해졌습니다. 아, 또 두꺼워요. 예. 꺾이질 않네요. 야, 이 10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응우엔 드가이지엔. 뱅크샷 이후에 이제 두 개가 나온 다음에 네 개가 연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 그 중에 하나만 득점이 됐어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예, 텐데요. 저 10점에 꽁꽁 묶여 있는 응우엔. 석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산체스 공격합니다. 자, 빨간 공 왼쪽을 겨냥하는 길게 비껴치기를 보고 있어요. 비껴치기 샷. 와, 성공. 좋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5이닝 연속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하이런은 6점입니다. 초반에 워낙 힘들어했었던 다니엘 산체스인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탑 레벨 플레이어거든요.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바로 이 득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앞돌리기 길게 포쿠션으로 진행했고요. 좀 얇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찾아갑니다. 아니네요. 예. 제가 완전 잘못 봤네요. 서체스 선수는 걱정 안 하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주 멀리 있는 공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얇은 두께를 겨냥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두꺼운 상황에서 앞돌리기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확하게 두께를 맞춰내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1점 남아 있습니다. 자, 1점 나온 상황이고요. 7만 원 공이 왔거든요. 자, 뒤돌리기 직접 들어가겠죠. 마무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됩니다. 역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다니엘 산체스였었군요. 역시 믿음직스럽게 3세트의 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다니엘 선수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약간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그렇죠. 걱정이 됐죠. 역시 뭐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기회가 한번 생기면 상대를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 압박감에 10점에서 머무르면서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모든 점수를 다 뽑아내고 말았습니다. 예, 마무리 아주 깔끔하네요. 분위기가 다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역시 박인수 선수가 제일 좋아합니다. 1세트에 함께 나왔던 박인수 선수인데 지금 마음 졸이면서 응원을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가 15대 10으로 3세트 승리하면서 2대 1 추격하는 SY의 3세트였습니다. 세트 수가 2대 1, 크라운에테 라온이 한 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혼합복식 4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 4세트 혼합복식 경기입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임정숙 선수가 나오는 라온, 모리우스케 건바레 선수의 SY입니다. 먼저 크라운에테의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공격하겠습니다. 크라운 헤트는 상대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세의 흐름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4세트는 9점 경기, 스카치 더블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앞돌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빨간 공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충돌이 나는데요. 뒤돌리기로 가면 키스의 위험이 있군요. 그렇죠. 뭐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돌리기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 부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뒤돌리기 혹은 다른 공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마르티노 선수가 빨간 공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죠. 키스가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모리우스케 공격합니다. 뒤돌리기로 힘차게 출발했어요. 득점 성공합니다. 이번 4라운드 들어와서 모리우스케와 곤바레 선수는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만들어준 뭔가 불씨, 그렇죠. 이거를 키워나가야 되는 모리우스케와 곤바레 선수입니다. 자, 그 시작을 모리우스케 선수가 시원하게 했어요.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건반에 득점 성공. 뒤돌리기 대회전 짧게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힘찬 스트로크로 역시 득점을 해내네요. 자, 당점까지 내리면서 길게 빠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것들을 이제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득점을 해냈죠. 큐가 곧게 나가면서 정확하게 대회전 성공했습니다. 다음 공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뒤돌리기 갑니다. 키스가 모리우스케 선수의 공을 막았네요. 앞공이 좀 많이 멀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상태에서 내공의 휘미,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 키스를 빼내지 못했어요. 이 공은 좀 무척 아쉬운데요. 예. 모리우스케 선수도 아마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공이었었는데 아깝게 실수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흰 공 오른쪽을 겨냥을 했어요. 자, 뒤돌리기 살짝 꺾어 들어갑니다. 임정숙, 자, 회전 받쳐주면 들어갑니다. 마르티네스와 임정숙 선수가 1, 2세트에 나와서 다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가 지금 같이 나왔어요. 자,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김정석 선수의 깔끔한 뒤돌리기. 아, 살짝 끌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정확하게 보여줬고요. 깨끗한 득점으로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다음 공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세우기 들어가요. 자, 섬세하게 들어가야죠. 세워치기로 괜찮아 보입니다. 아~ 성공! 득점으로 만들어냈군요. 정말 세워치기는 까다로운 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브릿지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을 좋은 득점 만들어냅니다. 마르티네스 익스텐션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대2 동점. 아, 지금 하얀 공 걸어치기를 선택했어요. 뱅크샷 갑니다. 걸어치기 짧게 들어가면서 득점을 좋아요 해냅니다. 아, 임정 선수가 진짜 많은 걸 보여주네요. 임정 선수의 뱅크샷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아, 정확하게 잘 걸렸네요. 자기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아, 또 원했던 마지막 포쿠션 위치까지 맞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금 욕심까지 부렸어요. 다음 공이 쓰는 위치까지 확인을 하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마르티네스 선수가 잘 해줄 거예요. 맞춰갑니다. 잘 해주죠. 예. 마르티네스 선수의 역할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임정 선수가 아무렇게나 맞춰내도 이거는 뭐 어려워도 해내야 되는 마르티네스입니다. 그럼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죠. 자, 앞돌리기 짧게 세 번째 쿠션에서 네 번째 쿠션으로 가는 라인이 역회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좋은 득점 만들었습니다. 모리우스케와 건바레 선수 뭔가 분위기를 바꿔놔야 되는데 이 마르티네스와 임정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많이 끌렸어요. 짧게 빠져나가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 모리우스케 선수는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 때문에 지금 5점을 맞게 됐거든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 서로 상의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두 선수가 연속 5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점수는 5대2. 빨간 공 옆돌리기 대전 선택을 했어요. 자, 곱고 힘찬 스트로크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베르 선수죠. 자, 키스 빠졌고요. 씩씩하게 가는 보호입니다. 일단 짧게 마지막에 더 가지 못하네요. 충분히 좋은 배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드름 형태로도 맞출 수 있게끔 더 시원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약간 모자랐네요. 아깝습니다. 자, 아까 그 약간 모자라면서 득점은 못했죠. 어, 물 한 병은 다 비우네요. 뱅크샷 갑니다. 이 뱅크샷이 밀고 들어가면서 성공. 마르티네스 허점이 안 보이는 선수예요. 정교합니다. 지금 원백크 넣어치고도 조금 더 시원하게 자신있게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정확한 두께와 정확한 당점으로 맞춰내면서 아, 꼭 기본공인 것처럼 2점을 가져가요. 좋죠. 뱅크 선수가요. 네,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 지금 많이 신경을 쓰이는 모양이에요. 3세트 때 본인이 해줄 것을 못 해줬었는데 응원 선수가 기분 좀 나쁘거든요. 풀어주고 있는 백민주 선수였습니다. 또 한 번의 뱅크샷. 아,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아, 두 선수 오! 아, 들어갔습니다. 와, 4세트를 정리하는 임정수. 1세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던 마틴 선수. 2세트에서 임정수 선수 두 명의 선수가 합쳐지니까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와 임정수
아, 했었어. 아직도 화가 나 있고. 아직도 화가 많이 났어요. 예, 혼자 예. 지금 마음이 불편한 응우의 선수인데 나머지 선수들이 다 풀어주려고 합니다만 응우의 선수의 기분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임정 선수의 마무리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면서 연속 뱅크샷 4세트를 끝내는 마르티네스와 임정숙입니다. 깨끗합니다. 간단하네요. 뱅크샷 3개가 4세트에 나온 크라운 혜태입니다. 야, 두 선수 딱딱 잘 맞습니다. 9대2로 4세트 승리하는 크라운 혜태 3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5세트 남자 단식 11점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세트 수가 3대1로 크라운 혜태가 앞선 가운데 5세트로 들어갑니다. 모리우스케와 오태준 선수와의 대결. 모리우스케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4세트에서는 모리우스케 선수가 뭔가 보여주질 못했는데요. 5세트 초구 3번, 4번, 8번 공격합니다. 앞돌리기. 아, 길게 가는데요. 안 들어가네요. 자, 많은 선수들이 이 앞돌리기 공격했을 때 길게 빗나가는 공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만이 득점을 한 번 했죠. 3, 4, 8의 초구 포메이션. 네. 그만큼 득점하기가 어려운 포메이션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마 산체스 선수가 모리 선수에게 초구 공격하는 법을 알려줬을 텐데요. 그렇죠. 오태준 선수의 첫 번째 샷입니다. 지금 첫 공격부터 아주 멋있는 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돌았어요. 돌았어요. 이게 끝까지 가네요. 득점이 오태준 선수였습니다. 대단한데요. 예. 이거 안 들어갔어도 상대 좀 길을 하죠. 예. 길을 좀 꺾어놓는 파괴적인 샷인데요. 그럼요.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한데 이 공격이 바로 그런 공격이었죠. 들어갔다라면 더 환상적으로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득점이 되지 않고 나갔습니다. 예. 더 아쉬워하네요. 안타까워하는 마르티네스. 빗나가는 모리우스케. 위협적인 공격 이후에 부드러움으로 이제 맞수를 놨었는데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모리우스케 선수는 역시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렇죠. 모리우스케 선수는 부드럽고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건바레 선수 둘이 이제 혼합복식에서 나왔었는데 뭔가 이제 보여주지도 못하고 3이닝 만에 경기가 끝났잖아요. 자, 또 힘있게 하얀 공을 코너 쪽으로. 자, 충돌을 빼냈고요. 그리고 내공은 진행을 하죠. 옆돌리기. 아, 많은 회전으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각도를 출발하네요. 멋진 득점으로 출발을 알리는 오태준입니다. 그러면 저 정도 파워 있는 펀치가 필요한 공이었었는데 완전하게 하얀 공을 배제를 해놓고 좋은 득점 만들었죠. 끝까지 회전력 살아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혼날 것 같은 오태준만. 자, 강한 스트로크라는 것은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게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스트로크로 강하게 치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그것을 오태준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죠. 자, 길게 비켜 들어갔습니다. 부드럽게 부드러움도 갖추고 있는 좋아요. 오태준. 연속 2득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죠. 오태준 선수의 단식 경기의 기록은 7경기 4승 3패 1.381을 기록 중이고요. 하이런 6점. 자, 복잡한 설계를 해야 돼요. 자, 공 3개가 나란히 있으면서 옆돌리기, 뒤돌리기, 대회전류도 선택할 수 있고요. 키스가 복잡하게 엉켜 있죠. 뒤돌기 대회전 키스네요. 코너를 돌아서 마지막 역회전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키스에 막히는 오태준. 자,
뒤돌리기 대회전에서 내공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지만 딱 저곳을 지나가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빨간 공이 왕복으로 하면서 나와 있는 충돌까지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공격이었습니다. 배치 타임아웃 세 번째 SY입니다. 자, 벤치 타임아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세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산체스가 먼저 알려주고요. 황득희 선수는 그쵸,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누고 황득희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아마 이 해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뱅크샷. 자, 뱅크샷을 치는데 아까 표현하는 것이 자 코너를 쳤을 때 약간 모자랄 것 같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이냐 그것을 물어봤던 것 같고요. 뱅크샷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잘 불렀네요. 참 이럴 때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한 것이 뿌듯해요. 산체스 미소 짓는 거 봐서는 역시 내 말대로 해서 저렇게 됐다. 그렇죠. 라는 표정이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입이 귀에 걸리죠. 살짝 네. 좋아합니다. 아 지금 웃고 싶어가지고. 네. 아 내공 슬로우로 진행 잘했는데요. 자 천천히 진행한 회전 만큼 내공의 회전은 충분히 살아있죠. 정확합니다. 아 분위기 타네요 모리우스케. 되게 딱딱한 두 공이 만나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완성 탄성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 당구공인데요. 자 그것이 꼭 이렇게 떡처럼 쫀득쫀득하게 붙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내공을 느리게 만들면서 가는 경우들이죠. 왼손 뒤돌리기 샷 예리합니다. 아 왼손도 깨끗합니다. 역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모리우스케 선수 부드럽게 갑니다. 모리우스케 선수도 이제 단식 경기 승률이 괜찮습니다. 7승 5패에 58.3%의 승률 1.585565. 아, 둘이 자세가 비슷해져 가네요. 한지은 곤발에. 아, 이걸 앞돌리기를 쳤어요. 자, 세우는 모양으로 갔고요. 앞돌리기로 깨끗합니다. 아, 좋습니다. 5득점을 터뜨리는 모리우스케입니다. 아 정말 깨끗하게 잘 쳤는데요. 내공이 꺾임으로 진행을 하면은 짧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공에 상단을 주면서 앞공 위에 쿠션으로 들어갈 때 살짝 밀려 들어가는 형태로 각도를 잘 형성했어요. 아 그 스트로크까지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아 5점을 쳤는데요. 하이런을 진행을 하면서 다음 공도 아 뱅크샷 설계하는데요. 장가열 선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같이 있으면은 한가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 해밖에 없습니다. 백샷 노란 공을 맞추지 못하고 사이로 빠져나갔고요. 한 번 더 벤치 타임아웃을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네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군요. 그렇죠. 노란 공 옆돌리기를 설계를 하다가 뱅크샷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뱅크샷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득점을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들어가고요. 자, 빨간 공 충돌을 옆으로 잘 빼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껍게 처리하면서 앞돌리기 갑니다. 그렇죠. 완전히 빨간 공을 오지 못하게 처리해놓고 방향 좋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춰내고 있는 오태준. 모리우스케 선수가 예전에는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었던 선수라면 지금 날카로움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태준 선수는 예전에 파워풀한 스트로크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차분함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었어요. 자 성장을 하면서 차분하게 아, 아직도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은데요. 기분 좀 푸세요. 얇게 처리합니다. 뒤돌리기 아, 각도 좁히지 못하네요. 회전이 끝까지 살면서 이게 빠지지 마네요. 1점 추가하면서 3점의 오태준.
꽤도 좋았고 속도도 좋았는데 전달되는 회전의 양이 많으면서 자, 두 번째 쿠션 이후에 세 번째 쿠션에서는 회전이 먹지 못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았죠. 옆돌리기로 가는 모리우스케입니다. 옆돌리기 짧게 들어갔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리우스케입니다. 자, 옆돌리기 짧게 네 번째 장쿠션 지점을 정확히 맞춰냈고요. 붙어있는 노란 공도 가지고 나오면서 다음 공도 공격하기 수월한 상황이 되었죠. 자, 빨간 공 앞돌리기 짧게를 선택하지 않고 노란 공 비켜치기 짧게를 설계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먼 공은 불편하고 가까운 공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죠. 비켜치기 역회전. 아, 조금 구도름이 부족하네요. 네. 패치가 좀 떨어졌네요. 열심히 예, 응원하다 보니까 예. 잘 떨어지는군요. 찍찍이끼리의 충돌 사고가 잠깐 있었죠. 자, 오텐수 힘찬 스트로크 한번 보여주겠죠. 자, 빨간 공 뒤돌리기 힘차게 들어갔고요. 두껍게 처리하면서 스핀볼. 좋아요. 정확합니다. 아름다운 회전으로 득점 성공하는 오태준. 확실히 내공의 힘을 전달하는 스트로크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좀 푸세요. 네. 백민일 선수 계속 네. 자, 좀 웃습니다. 야. 네. 드디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동해 선수가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요. 팀전이잖아요. 지금 다른 팀원들이 다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즐겁게 경기 임하겠죠. 오태준 선수 옆돌리기 5 쿠션으로 성공. 자, 섬세한 두께를 아주 잘 처리했어요. 자,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껍게 한번 눌러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섬세한 두께를 사용을 하고 옆돌리기 5 쿠션으로 맞추면서 다음 공까지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포지션 플레이까지 염두를 해둔 득점이 아주 잘 성공했습니다. 아, 뒤돌리기도 좋고요. 이건 역시 다음 공까지 가져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보다는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길게 맞춰내 주었고요. 좋아요. 아, 좋네요. 자, 하얀 공을 네. 코너로 보냈는데 아, 너무 꽉 들어갔어요. 자, 하얀 공을 코너 쪽으로 보내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염두에 줬었고요. 그 두께 정확히 맞춰내면서 뒤돌리기 5 쿠션 맞춰냈거든요. 아, 하지만 하얀 공이 너무 코너 쪽으로 가면서 쉽지는 않은 공 모양이 됐습니다. 6대6 동점. 임정 선수의 간절한 마음 오태준 선수에게 전해졌을까요? 옆돌리기로 선수라면 코너 쪽으로 일단 보내는데요. 딱 붙어있는 코너에 있는 공도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아깝네요. 오태준 선수의 공격이 살짝 빗나갑니다. 그렇죠. 포지션 플레이 중에서도 이제 한 공을 코너로 보내라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자, 그 원칙대로 했는데 저렇게 코너까지 가면은 이렇게 득점이 어렵게 될 수도 있죠. 아, 거의 근접했지만 아쉽게 득점은 하지 못했어요. 모리우스케 선수의 내공이 지금 코너에 콕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 공 옆돌리기가 쉬운 상태였지만 오, 뱅크샷이 두 공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빨간 공 옆돌리가 쉬운 상태로 놓여 있었지만 공이 딱 붙어있는 관계로 당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점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해결법을 제시를 했었는데 아깝게 3뱅크가 짧게 빠지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네요. 자, 빨간 공 비껴치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왼쪽을 겨냥을 하면서 더블 쿠션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당점으로선 리버스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자, 빨간 공을 두껍게 쳐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역회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 이제 방향 괜찮습니다.
들어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회전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보통은 리버스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리버스죠. 자, 아름다운 리버스가 들어가면서 아, 다음 공도 좋은 모양으로 선택을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대 6 역전이 됐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크라운에테 분위기가 오태준 선수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멋진 경쾌한 샷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옆 돌리기 힘차게 짧게 만드는 형태인데. 야, 들어갔어요. 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오, 빗나가네요. 커널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스트로크를 한번 강하게 해봤습니다만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오토로 선수였기 때문에 넘쳤어요. 자, 세 번째 쿠션에서 코너까지 들어가라라고 큐까지 확 밀었었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들어가진 않아도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죠? 그래도 박수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좋은 멋진 공 선보였습니다. 오태준 선수의 그 샷을 보니까 아, 뭔가 이게 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샷이네요. 아주 매력적인 샷들을 선보이죠. 백샷. 아, 이게 웬일입니까? 흰 공 맞고 꺾이긴 했는데 빨간 공을 살짝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연속된 뱅크샷 시도였었는데 아, 이번 공도 아쉽게 빠져나가면서 아, 그 점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나 이게 안 들어가다니. 예, 한지은 선수 쓰러졌고. 예. 휘청했던 한지은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제 6세트를 가기 위해서는 모리우스케 선수가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뒤돌리기 들어가고요. 자, 코너 쪽으로 드라이브 형태로 안 맞았네요. 밀링이 부족했어요. 살짝 짧게 빗나가는 오태준 선수의 샷. 각대각으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원쿠션부터 코너까지의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내공을 밀어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코너까지 밀리지 않으면서 내공이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 공격이 됐습니다. 자, 백민 선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아, 지금 득점.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빗겨치기로 득점 성공. 이렇게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네. 여기서 이제 모리우스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6세트의 백민주 한지은 선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빗겨치기를 깔끔하게 득점을 하면서 원뱅크 넣어치기나 다른 공들을 칠 수 있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는데 아, 조금 까다롭게 섰어요. 자, 1cm만 더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섰으면 충분히 이 점을 쉽게 겨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모양으로 섰죠. 그래도 뱅크샷을 노리고 있고요. 빨간 공 역회전으로 원백크 넣어치기 보고 아, 그 사이로 못 들어갔네요. 그렇죠. 저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원백크 넣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3쿠션 위에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역회전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 좋은 두께와 잘 밀었는데 너무 많이 밀리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 그 사이가 좁아 보였던 뱅크샷이었습니다. 한지은 선수가 참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표정이 정말 많아졌어요. 경기를 안 할 때는 표정이 아주 밝고요. 다양하죠. 뒤돌리기 샷. 자, 시원한 스트로크 들어왔고요. 아, 맞네요. 오태준. 아, 축제입니다. 참 공의 내공이 좋습니다. 자, 이게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진행한 다음에 긴 쪽으로 풀어져갖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태준 선수의 스트로크는 세 번째 쿠션까지 내공의 힘을 네. 가지고 있으면서 득점 되죠. 나 오늘 쉬게 지내줘. 이런 예 마음이 담겨있는 백민주 선수. 마음이 담겨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예. 나 오늘 쉬게 좀 해줘. 아, 정말 두 손 꼭 네. 모아서 빌고 있습니다. 오태준 선수가 이기면 백민주 선수는 오늘 쉬겠습니다. 뱅크샷. 아주 원뱅크 걸어치기 들어갔는데요. 정말 정교한 두께를 맞춰내야 됩니다. 두껍게 걸어치기 회전 남아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네요. 놀랍습니다. 오태준. 웅면 선수 이제 웃고 있어요.
벌써 매치 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아 지금 두께 정말 절묘했거든요. 두께가 맞자마자 우리 김재근 리더가 어우라는 탄성을 지를 만큼 어려운 두께였었는데 그 두께를 맞춰서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예. 우엔 선수를 웃게 만드는 백민주 선수의 모습이고요. 1점 남아있는 오태준입니다. 아 길게 빠지기 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좋은 공이 왔어요. 자 힘차게 공격이 들어갔고요. 아 되돌리기 들어갑니다. 끝합니다. 오태준 마무리. 4-1로 승리하는 크라운의 팀입니다. 아 백민주 선수 정말 좋아하네요. 아 오태준 선수 최근에 투어 경기도 참 좋았었는데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 마지막 뒤돌리기 물론 까다로운 모형이랬지만 오태준 선수가 너무나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강렬한 스트로크로 맞출 수 있어요. 아 은유 선수 이제 환하게 웃네요. 그렇습니까요. 은유 선수가 오늘 기분 나쁜 상황이었었는데 동료들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팀 리그고 팀원들의 도움이죠. 그리고 오늘 기분이 나쁘다 이런 분들은 백민주 선수에게 가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백민주 선수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실 오늘 경기가 무척 중요한 맞대결이었었는데 주인공 싸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승점 3점을 얻은 크라운의 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상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3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결과를 가지고 전략과 점수를 짜면서 나머지 경기들이 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태준 선수의 시원한 마무리. 진짜 매력적인 스트로크예요. 예, 기분 좋게 만드는 오태준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 보면 기분이 확 풀리죠? 아, 시원합니다. 신나게 예, 오태준 선수가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예, 두산 멋쩍. 아, 오토로 선수. 아, 모리케 선수 자리 주었어요. 자, 자리 주었지만 우리 오태준 선수가 아주 잘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죠. 예, 축구는 또 떨어뜨렸네요. 힘이 좋다 보니까 뭐 축구도 막 때리고요. 백민주 선수가 야 워낙 네 와 아플 것 같은데요. 백민주 선수는 뭐 천천히 지금 살짝 때리는 것 같아도 힘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아 그럼요. 아주 기분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크라운 에테라운이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4라운드 2승 1패. 아 그리고 전체 성적에서도 이제 4위로 올라가게 되는 크라운에테 라운입니다. 1, 2세트 그리고 4, 5세트를 승리하면서 세트스코어 4-1로 SY를 꺾는 크라운에테 라운입니다. 자 오늘 경기 뭐 크라운에테 지금 기분이 좋을 텐데요. 김재근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다른 경기보다 오늘 경기는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첫 두 번째 날 이제 1승을 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패를 하는 바람에 이번 세 번째 날이 이 승패에 굉장히 우리 팀의 사기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SY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둬가지고 지금 뭐 더없이 좀 두 배 이상 기쁩니다. 예, 예. 출발부터 아주 산뜻하게 출발한 것 같아요. 이 마르티네스와 김재근 선수, 또 김재근 선수의 그 화려한 샷이 나왔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컨디션보다는 늘 하던 대로만 하자. 예, 그렇게 한번 마음 다짐을 하고 했는데 예, 마르티 선수하고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중요한 넷째 날 경기에서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남자 복식에서 승리를 생각보다는 다소 저조했었는데 지금 남자 복식에 오늘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앞으로도 남자 복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1세트의 이 남자 이 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 승부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강 조합을 한번 만들어내가지고 앞으로 1세트는 꼭 그 팀의 승리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뭐 김재근 선수가 나오는 그 1세트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뭐 이야기였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또 타임아웃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이 타임아웃의 묘미를 그대로 이 크라운에테가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리더로서 이 타임아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이 팀원들이 이 타임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적응하고 잘 또 해결을 해줘가지고 저의 타임아웃이 또 이렇게 빛이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특히 2세트도 상당히 좋았고요. 응우엔 선수가 좀 기분 나빠했던 것 같은데 예. 다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우엔 선수가 이 패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은데 예. 뭐 선수들이 다 응원을 해주니까 또 풀리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뭐 내일을 위한 패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4라운드, 5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크라운 헤테로서는 또 우승을 해야 되고 또 승점을 높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4라운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로서는 뭐 5라운드 가기 전에 우승컵을 드는 게 이제 목적인데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오늘 경기 잘 마무리를 했고 이제 내일 경기를 위해서 마지막 경기인데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이번 4라운드에 우승이 될 수 있는 또 승리를 내일 또 값지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에서 이제 경기를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 광명 팀을 이제 항상 팀 리그가 키텍스에서 열렸었는데 광명에서 열리니까 기분이 좀 어떤가요? 이 체육관 시합이라는 게 정말 이제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합인데요. 이렇게 광명시에서 많은 팬들이 와가지고 응원해 줄이라고는 사실 좀 생각을 못했지만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경기를 한다는 게 너무도 기쁘고 그리고 이 PBA의 선수로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광명시 여러분들 많은 이렇게 관람 직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명시 홍보대사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남아 있는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크라운 헤테 한번 각오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 즐거운 당구, 라운이라는 즐거운 당구와 그리고 신바람 당구 그러면서 디테일하고 정교한 그 당구를 계속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테니까 저희 크라운 헤테 라운 팀 많은 응원과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가 김재근 선수를 활짝 웃게 했고 흥웬 선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보다 또 좋은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승점 3점을 가져가는 크라운 헤테 라운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즐겁고 신바람 나는 당구 기대해 볼 만하네요. 예. 자,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크라운 헤테 라운이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4라운드 2승 1패 승점 6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 리그 광명시 투어 2024-2025 4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